앵귤러 머티리얼 사이트에서 상단 메뉴 중에서 컴포넌트 파트가 있죠. 컴포넌트 들어오시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컴포넌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같이 다 쓰면 되는 거예요. 사이드 메뉴, 내비게이션 메뉴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씩 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체크박스부터 해볼까요? 체크박스 들어오시면 이렇게 세 가지도 되어 있습니다. 오버뷰가 있고 API 그리고 Example이 있죠. 그렇죠? 오버뷰는 기본적으로 체크박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제 소스 코드를 보려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프로젝트에다가 가져다 붙이면 됩니다. 앱 컴포넌트 HTML 파일이죠. 그렇죠? 디폴트 페이지입니다. 여기다 붙이면 맵 체크박스 딱 이렇게는 빨간 줄이 딱 뜨잖아요. 맵 체크박스가 앵귤러 컴포넌트라고 한다면 이것이 파트 오브 모듈인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임포트를 했느냐 말이에요. 얘를 가져왔느냐 말이죠. 그죠? 안 가져왔죠.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쓸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앵귤러 머티리얼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 뿐이지 아직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온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API 파트 있죠? API 파트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나오는 것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Import Angular Material Checkbox 어디서 Angular Material에서 가져와라 이렇게 import 하란 말이죠. import 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걸 어디서 import 할까요? HTML 파일에서 import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모듈, app 모듈 ts에서 여기다 import 하면 되겠죠. import 했습니다. 아니네. 여기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는 또다시 밑에다가 적어줘야겠지. import 해서. 그죠? map checkbox 모듈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체크박스가 나왔죠. 클릭하니까 체크박스가 되긴 되고 하는데 뭔가 우리가 원했던 그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좀 바꿔주겠습니다. 뭘 바꿔주느냐 하니까 우리 심을 아직 지정을 안 했어요. 심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노드 모듈에서 이건 필요 없는 것들이 있네요. 지워버리겠습니다. 이전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던 파일들은 지우고 깔끔하게 설치하겠습니다. 노드 모듈에서 앵귤러 어디 있나요? 앵귤러 한참 위에 있네. 있고 머티리얼 있고 여기서 보면 심이라고 있어요. 베이직 프리빌트 심이라고 있죠. 앵귤러 머티리얼의 프리빌트 심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인디고 핑크 CSS 이걸 우리가 쓸 거예요. 그 심을 쓰는 사용하는 방법은 앵귤러 여기서 나와 있죠. 여기에 어디 나와 있나요? sim material에서 start 이렇게 start 해보면은 다큐먼트 제일 아래쪽쯤에 보면은 sim을 지정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조금 더 여기 있군요. 요 부분이죠. 그죠? 요것을 sim을 import 하는 방식. 요것은 어디다 import 하느냐 하니까 style css 파일에 임포트라고 적혀있죠. 그죠? 따라서 우리도 style css 파일을 열겠습니다. style css 파일에 sim을 넣는 거죠. 이렇게 임포트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컴파일이 됐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까요? 이게 sim이 달라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sim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미적 취향에 맞는 심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이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봤더니 좀 전에 봤던 게 어디 갔나요? 프리빌트 심 여기 있죠? 보니까 아니네. 쭉 올라가서 프리빌트 심 P-R-E 여기 있군요. 보면은 인디고 핑크도 있고 딥퍼플 다시 엠버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또 복사를 해서 둘, 셋, 네 개 다 한번 적어보는 거죠. 딥퍼플 엠버 딥
purple-amber 또 넣어보고 그리고 그 밑에 핑크 블루그레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또 마찬가지 핑크 다시 블루 그레이 또 있고 G가 빠졌네. 그레이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퍼플 그린이 있죠. PUR 펄 다시 그린 있는데 요건 우리가 해봤으니까 일단 얘는 주석하고 요 두 개도 일단 주석 처리해서 그런 다음에 딥 퍼플 엠버 엠버라고 하면 호박색이 있나요? 그다 엠버 호박색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해보죠. 이번에 주석 처리하고 코멘트하고 얘가 왜 코멘트 안 돼 있나? 아 돼 있군요. 요 두 개 코멘트 깬 다음에 얘만 코멘트 해놓고 이번에는 핑크 블루 그레이 CSS 이겁니다. 핑크라는 느낌은 안 나는데요. 제가 뭘 타이핑을 잘못했을려나요? 그리고 다시 주석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퍼플 그린 얘를 한번 써볼게요. 퍼플 그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체크박스 모양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 체크박스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뭔가 우리가 잘못 잡아준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살펴보고 그리고 가장 디폴트로서는 인디고 핑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는 박스 모양도 보이고 얘가 제일 낫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에서 간략히 살펴봤죠. 어떻게 사용하는지 컴포넌트가 있고 컴포넌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지금은 체크박스를 골랐습니다만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라서 오버뷰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밑에 설명들을 좀 읽어보고 그리고 쓸 때 그리고 프라이머리 컬러, 원 컬러 뭐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리고 API를 통해서 어떻게 임포트를 가져오는 임포트 해와야 될 모듈 이름이 뭔지를 살펴보고 그죠? 그리고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 요게 다 체크박스. 이것도 체크박스고 이것도 체크박스라는 거죠. 이게 왜 안 나? 이게 안 되지? 아, 이게 지금 이게 이 뭐라고라는 인액티브 상태죠. 그죠? 이걸 액티브하게 만드는 것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되죠. 요걸 누르면은 디세이블 된 거죠. 그죠? 살펴봤습니다.